든든한 살림밑천이 되어준 고마운 은행이지만 문제는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겉껍질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일일이 손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답니다. 큰일 치를 때마다 상을 오는데 이놈의 은행을 그냥 계속 밤새서 저거 해야 돼. 그냥 딴 거예요. 이색을 해요? 은행을 하나하나 색을 입힌 다음 둥글게 이어붙여 고임을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답니다. 이거 하다가 밤새 세닥대. 어른들은 이거 하지. 지려야지. 졸리기는 하지. 하면은 혼자 잘 수도 없지. 어른들은 하시지. 아이고 시집살이가. 그래도 밤새 졸린 눈 비비며 은행을 붙이고 나면 은행 몇 알쯤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죠. 만약 단척을 하면 이걸 몇 개씩 얻어다가 실로 이렇게 깨갖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어려서는 그랬어요. 그럼 그게 부러워갖고 또 애들 호주머니 여전 누가 지금은 이게 저거였지. 이게 대기구였어 옛날에는. 잔초고 나면 막 다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은행 고임이 잔치상에 오를 때면 그날이 은행 맛 한번 볼 수 있는 복받은 날이었답니다. 요즘은 밥에도 넣어 먹을 만큼 흔해졌다니. 네,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대나무가 여기는 엄청 많아요. 은행 밥이 뭐요. 하나라도 그냥 어디가 개똥이가 들어간 것도 다 주워다가 돈 맹기느라고 그랬지. 개똥 나와. 개똥이가 든 것도 다 주워다가 닦아서 돈 오느라고. 입에다 대듬듯이 그때는. 아까워 입에도 댈 수 없었던 귀한 은행들이 대나무 통 안에서 알맞게 익으면 쫀득하고 고소한 맛에 입이 호사를 누립니다. 옛날에는 이거 은행 알을 먹고 싶으면 이걸 갖다가 돌멩이로 작고 단단한 껍질 안에 숨어있는 알맹이를 얻으려면 여러 번의 수고로움이 뒤따릅니다. 이거를요 이게 쪄요. 이게 밥솥에 아니 그 떡 찌는 것처럼 시리들게 쪄가지고 햇볕에 말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다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